하지만 꼭 성공시켜야만 하는 첫 번째 키커 고은솔 그리고 김서희 고은솔과 김서희 고은솔의 오른발 들어갔어요. 구석을 네 방금은 김서희 골키퍼 방향을 읽었었는데요. 고은솔의 정확한 킥 먼저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이런 첫 번째 키커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포항여전고는 네 가장 믿을만한 선수 박수정을 첫 번째 키커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박수정 그리고 골문에는 최현우가 지키고 있습니다. 박수정과 최현우 휘슬은 울렸고요. 박수정의 도움답게 오른발 나왔어요. 최현우 승부차기까지 네 지금 따봉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최현우 첫 번째 키커를 막아냅니다. 똑같은 위치였거든요. 네, 고은솔과 똑같은 오른쪽 구석으로 찼는데 최현우가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키커 이정인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김서희 양팀 골키퍼 엄청난 활약 김서희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부는 다시 원점이죠. 네 여기서 이정인 선수 중앙 쪽으로 찼는데 아 여기서 김서희의 발에 걸렸습니다. 양팀 골키퍼의 엄청난 활약 점점 더 땀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여전고의 박재하 선수인가요? 두 번째 키커 박재하 그리고 최현우 박재하 강력한 슈팅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승부는 다시 원점이죠. 완벽하게 이 최현우 선수를 속이면서 반대편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왼쪽을 바라보면서 이 페이크를 쳤고요. 스코어는 다시 원점. 오늘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이채연 대전 한빛구 입장에선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여자 고등부 최강팀 경북 포항 여전고를 맞아서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대전 한빛구 그리고 이채연 이제 오른발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중앙쪽 김서희의 발에 걸렸는데 그대로 바운드 되면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채연 세 번째 키커 성공. 여기서 김서희 선수 하마터면 이 발에 맞을 뻔했습니다. 한빛구 입장에서는 하지만 발에 맞고서 바운드 되면서 그대로 흘러 들어갔고요. 포항 여전고의 김지윤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 김지윤 최현우 김지윤 오른쪽 골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키커에 실패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을 향했는데 골대 바깥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차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대전 한빛구가 앞서 나갑니다. 지금은 동점골의 주인공 양서영 오른발 옆금을 들어갔어요. 완벽한 킥 대전 한빛구의 양서영 오늘 정말 100점짜리 활약
정말 어떻게 저기로 찰 수가 있을까요? 자로 잰 듯이 옆구멍을 때렸습니다. 포항 여전구의 네 번째 키커 이현정. 이현정 오른발 최현우가 나가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최현우의 정말 미친 활약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정규 시간부터 승부차기까지 최현우 선수 오늘의 히로인 최현우였습니다. 네, 경기는 이렇게 해서 네, 경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대전 안비구가 고교 축구 최강 경북포항 여전고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서 결승전에 먼저 자신의 팀의 이름을 새겨놓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재밌는 경기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늘